관광인 TV 건너. 그렇지. 어 관광. 저 야. 틀렸다 틀렸어 틀렸어. 그냥 보니까. 일단 꺼. 약간 골반은 비는 상태에서 저기 오면 15도 정도를 시선을 잡고 매그리님은 맨 처음에 타면은 이렇게 타는데 이렇게 타면 엉덩이가 빠져요. 그래서 아까 휙 하면서 팔 다친 거예요. 그렇지. 딴 부분은 안 돼. 그래서 저기 하늘을 보면 얘가 서. 하늘을 봐야 돼. 하늘 15도. 땅 보는 게 아니라 땅에 돈 없어요. 얘 여기 죽지 말고. 잘 안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손을 보고 약간 앞쪽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단계 이게 이제 한 번씩 뛰는 거야. 이렇게 한 번 봐봐. 두 번 이렇게 한 번씩만 뛰는 거야. 1단계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 뛰기. 두 바퀴 돌려서 봐봐요. 하나 둘 하나 둘 슬쩍 밀어줘야 돼. 원래는 내가 초보 할 때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게 안정감이 있었어. 근데 1m도 모를까. 그래서 골반을 약간 밀어야 돼. 앞쪽으로 밀은 상태에서 내가 각도에서 밀으면 이 붕대가 일자가 돼. 일자가 되는데 전진할 때는 약간 앞쪽에 3도에서 5도 진행 방향에서 이렇게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일자 근데 뒤에 앞에서 봐봐. 오므라지기 위해서는 얘가 이 상태에서 아무리 오므려도 안 오므려. 그렇지. 이렇게 아래쪽에 가자. 이렇게 안정을 이렇게 물고 가.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봐봐. 1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잡고 중요한 거는 얘가 앉아야 되는데 붕대를 약간 앞쪽에 있어야 돼.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돼. 그렇지. 뒤로 가면 뒤로 넘어지면 다치는 거야. 아니 앞으로 이렇게 내가 앞으로 넘어지게 해드릴 거예요. 10분만 타면 바로 와 감이 온다 이렇게 될 거야. 뒤통수보다 앞으로 깨져서 코가 깨져라. 고가 깨지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단계가 이렇게 둘, 셋, 하나, 둘, 셋. 요게 되면 빨리 굴러가니까 귀엽다. 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속도면은 천천히 가서는 못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띄엄띄엄 가는 건 안 되고 속도를 내야 되는 속도를 낼 때 보면 뛰면 그냥 가요. 속도만 나면. 외발 자전거의 최고 달인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굉장히 힘을 빼야 돼. 하체에 돌아가는 걸 편하게 하면서 이걸 편하게 잡아. 여기에 너무 힘을 주니까 여기에 다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더 중심이 안 생겨. 근데 내가 지금 궁뎅이를 딱 힘을 빼고 편안하게 중심을 좀 잡는다. 불안정함에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는 거야. 자 됐어. 빙고. 이제 내려.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아니야. 당신 내일 같아? 당신 내가 그 딱 보고 감각을 느낄. 야 쇼다리 아니냐? 쇼다리야. 아니 쇼다리 아니야. 저거 맞는 거야. 자 아니 땅 보지 말고 땅 보지 말고 땅 보면 안 돼. 여기 두 손자 보이지? 그렇지. 어, 응. 광고. 저거, 야. 차례 또 뒤통수 깨져가지고 어디 또 무슨 뭐 밥을 못 해준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틀렸어. 팔꿈치에 담아봐. 다시 해봐. 그때 좀 일자로 서서 해봐. 일자로 해봐.